자, 오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예, 오늘 영도를 보느라 또 많은 소통을 하느라 컨텐츠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예, 그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꼬우면 생방을 보든가. 예, 그 영도는 내가 진짜 유튜브에 못 올립니다. 예, 꼬우면 생방을 보든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오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Z세대가 문제라고 입에 달고 산 40대 이미지. 뭔데 이거? 이전 이야기. 주인공 용우는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거기에 속한 부점장 동열이는 아이 뭐야. 요약도 없네. 진용진 없는 영화군요. 넘어가. 백지연. 이분이 요즘 엄청 핫하지? 이분이 그 삐끼삐끼 맞지? 아니야? 이주훈님이고. 누구야? 백지연은 누구지? 여친짤. 여친짤이, 아이유 닮았다. 아, 프로미스나인. 네. 걸그룹이야. 여친짤. 되게 이쁘다. 약간 인스타 여신 같은 그 느낌이 강하네. 이 머리로 보니까 이제 알겠다. 그래. 저 애교로 앞에 이렇게 머리 두 가닥 내린 거 되게 이쁜 그 느낌 있었어. 이제 누군지 알겠네. 백지현. 이쁘다. 어제 골프 강사님께 선생님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하고 홀쭉. 그만해.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약간 카리나나 장원영처럼 이렇게 진짜 화려한 여신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런 화려함이 없는 어떤 수수함이 더 매력있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카리나랑 장원영을 보면 너무 화려해가지고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막 다가갈 수나 있으려나? 약간 이런 뭔가 우월한 느낌이 들잖아. 근데 이런 느낌의 사진들을 보면은 진짜 더 뭔가 그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 그런 마케팅을 하는 걸까나. 아무튼 간에 여친짤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봐봐, 벌써부터 지금 개인적으로 장카보다 매력적이라 그러잖아. 한소희. 와. 개 이쁘다. 야. 끌리는 주제가 탄산음료 1.5리터를 하루에 3병 마시는 사람의 몸 상태? 제로도 아니라 그냥 탄산음료를 하루에 3병씩 때린다고? 오란시 같은 저런 저 설탕 덩어리를 저거를 와, 이 사람 췌장 안전할까요?
이미 당뇨일 것 같은데. 몸무게 108, 고도비만에다가 키는 개, 키가 161인데 몸무게가 108이라고? 싸베반데 이거. 환자분처럼 식사를 거르시고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우리 몸에서 인과 미네랄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분의 지금 관절 상태는요, 6, 70대 수준이고요. 연골의 상태는 많이 안 좋습니다. 와, 몸이 그냥 망가져버렸네. 여기 절제를 안 한 거야? 오, 쉣. 반응 차이 레전드. 시판 이유식. 더 달라고 난리남. 아기새처럼 입도 잘 벌리고 잘 받아 먹어준다. 표정에서 느껴지는 뭐. 욕을 할 줄 모르니까 저게 순수 반응이지. 어. 아, 이거 내일 코웃대 봤었으면 진짜 바로 빵 터졌다. 개웃기네 이거. 애기 반응. 어. 뭐야? 방시혁 의장님 최근 사진이야? 와, 근데 팔에 털 벗어? 아, 이 정도면 거의 주먹왕 랄프 아닌가? 개 통뼈 같은데요? 어. 야, 방시혁 아저씨 새삼스럽지만 진짜 정말 튼튼한 췌장을 가지고 있구나. 와, 살이 어마어마하게 쪄도 그 췌장이 버텨주는 거야. 와, 인자강이다. 인자강이야. 6년 살다가 돌아온 돌싱녀. 어, 실제로 본인의 이 고민인가 보네. 6년 결혼 생활하다가 돌아온 돌싱녀. 5살 연하에다 이쁘다. 사귀는 거 가능? 결혼도 가능?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다. 키도 크고 성격이 좀 특이한 것 같긴 한데 여튼 정상범이긴 해서 또 여튼 연애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 결혼은 나는 힘들 것 같은데. 어, 연애는 가능. 왜냐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어, 실패한 결혼 생활 그 뒤 그 다음 결혼 생활에 대한 이 청구를 내가 당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어, 초혼인 상태인 사람과 똑같은 이 비교선상에 놓고 똑같은 조건에서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어, 연애는 가능. 나도 연애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결혼은 좀 그럴 것 같아. 이미 한번 해봐가지고 경력직이잖아. 근데 그 경력직이랑 어떻게 하지? 되게 이해심 많고 자상한 사람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힘들 것 같아. 어, 걔 보수적이라고? 그래도 난 싫어.
어, 아이유랑 뜬금포로 광고 찍은 덱스? 누구나 덱스를 찾지. 아플 땐 누구나 덱스를 찾지. 덱스 빠르다. 덱스 강하다. 덱스 이겨낸다. 덱스처럼 빠르게 강하게 그날엔 덱스. 알잖아 덱스가 얼마나 강한지. 오, 천상 연예인이다 진짜. 덱스는 너무 멋있어. 남자들이 봐도 멋있어. 민심 너무 좋지 않나? 덱스 싫어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응? 남한이 흡수 통일을 해주길 바란다는 북한 주민들? 어, 우리가 남한 동포를 해방해줘야 된다. 남한 사회가 얼마나 잘 사는지 뻔히 다들 알고 있는데 남한 동포 해방이 먹히겠냐고. 나도 진짜 궁금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학습을 했는데 과연 북한 사회에서 남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모를까? 라고 의문을 가졌었거든.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진짜 지금은 다 알지 않을까 정말로. 어, 자기네들보다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남한 동포를 해방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만, 아니 누가 누구를 해방해. 이제는 남한 방송 안 보는 북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 아예 안 먹힌다고. 어, 강제 노동에 나가면은 주민들이 흔히 하는 말, 야 제발 남조선이 우리나라 좀 먹어줘라. 아, 흡수 통일을 바라는 북한 주민들. 역시나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 백성을 굶겨 죽이는 왕은 필요 없다. 근데 진짜 쿠데타 한번 일어나야 돼. 아니면 저 트럼프 대통령이 좀 혼 좀 내주든가. 어, 장악해야 돼 빠르게. 전쟁 없이. 어, 통치 받아야 돼 미국에. 빵키 뭐지? 이 이야기를 간부들이 몰랐을까? 이미 우리랑 많은 대화 나눴을 듯. 아니 우리나라가 나설 순 없지. 우리나라가 나서면은 우리나라도 피해가 엄청 클 텐데. 그럼 미국이 좀 나서서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미국이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겠어. 자기들이 이제 주민들이 그 진짜로 그 북한 사람들이 주권을 가져와야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근데 그럴 수가 없겠지 사실. 어, 아 근데 너무 안타깝다. 북한 주민들이 다 나는 진짜 식민지화 될 자신이 있다,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고. 어, 그러니까 이미 저 애국심이고 뭐고 이런 게 없나 봐. 어, 미국이 됐건 남한이 됐건 통치해줬으면 좋겠다. 아, 이런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진짜로. 어,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통일이 돼버리면 경제적으로 너무 후퇴하고 손실이 너무 클 것 같아. 북한에다가 퍼주고 북한이 이렇게 하나의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대한민국이 된다면, 와, 그 발전은 언제 개선해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 통일은 이제 좀 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어, 세금 다 작살나지. 끈, 어우 힘들지 진짜로.
뭔 장단점이 있어? 장단점 하나도 없지. 일도 없지. 장점이 뭐가 있어? 땅덩어리 좀 넓어지면 뭐 할 거야? 이미 지금 인구 축소화 돼갖고, 어? 근데 뭐 개발 안 된 지역 개발해서. 개발 안 된 지역은 뭐 하려고 개발해? 지금 이미 경기 북부 지방도 개발 안 돼갖고, 뭐, 어? 평화자치, 평화누리자치니 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관광산업도 완전 개작살 나고, 집값도 개작살 났는데, 경기 북부 사는 사람들, 의정부 빼고 뭐가 있어, 거기 먹을 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해지. 안 돼, 안 돼, 안 돼. 무슨 발전이 있겠어? 북한 산도 싹 다 밀어버리고, 아니, 거기 자원이 뭐가 있겠냐고. 발전할 수 있는 뭐가 있겠어? 인적 자원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인적 자원으로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경쟁력이 있겠냐고. 애들부터 초중고 교육 다시 시키고, 그 어마어마한 손실이 엄청 클 거야,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어요. 기술 없어서 채굴을 못한 거예요. 그 뭐 할 건데? 북한 지금 주민들, 북한 사람들 데리고 무슨 뭘 할 수 있겠어? 어? 뭐 온라인 게임 작업장 돌릴 거야? 필리핀 사람들처럼? 어? 뭐 필리핀 사람들처럼 온라인 작업장 돌릴 거야? RPG 게임 뭐 딸깍딸깍 문질문질 시킬 거야?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뭐 할 수 있는데? 세상을 보는 시야 자체가 완전 좁아갖고 안 된다니까. 문화적으로도 졸라 후퇴해 있는 게 북한 사람들이야. 개해봐야 빠르게 못 따라와. 지식 수준도 그렇지. 백두산 관광? 내수용이지. 해외에서 거기 누가 가고 싶어? 아니 알프스 산맥 가고 싶어 하지 누가 백두산 가고 싶어 하겠냐고. 관광산업이 되겠냐? 돈 있으면 북유럽까지? 아니 북한 땅을 먹어도 우리가 먹을 게 없다니까. 진짜로. 안 돼. 이미 너무 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이 사람들 따라오려면은 같은 시민 취급 못해. 솔직히 사회적 갈등도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거야.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로 편견부터 생겨버려. 안 돼, 안 돼. 그 자기네들도 통일했는데 같은 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막 차별받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들도 뿔나겠지. 아, 씨, 나만 이런 수준이라니 하면서. 어쩔 수 없지, 근데. 북한에서 태어난 거를. 나라는 분리해서 운영되는 게 맞고 두 개의 나라로 가는 게 맞지. 북한과 남한으로. 그리고 이제 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좀 38선 열리고 뭐 관광 산업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간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시대 교육 바꿀래? 교환은 쟤네 교육할래? 비옥한 땅도 많은데. 미국은 흡수할 만한 명분이 1도 없고 가치도 없고 메리트가 1도 없어. 자원이 나기를 해. 뭐가 있어 저기에? 북한에 무슨 자원이 있어 대체? 북한에 무슨 자원이 있니? 북한에 지하 자원 많잖아. 뭐 금이랑 이런 거. 미국에서 그래서 그 금이랑 뭐 이런 거 캔다고 그 북한에다가 보내는 그게 더 오히려 손실일걸? 자원 없어. 자원 있었으면 이미 자기네들이 다 빨아갔지. 중국에서 다 빨아갔지. 얼마 전에 북한 뭐 이렇게 영상 돈에 왔는데 거기다 내가 야 쟤 뭐 빨갱이냐 이랬다가 저 뭐야 경고 먹었어요 저. 예.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 예. 비하 발언이래, 빨갱이가. 나 처음 알았어. 그냥 북한은 있는 대로 그냥 북한이라고 하는 게 맞대. 동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사면발이가 생긴 이유. 사면발이는 이제 그 성병의 그 일종이죠. 예. 사면발이가 왜 생겼을까? 이 사면발이라는 거는 그 기생충 같이 이 조그만 이 이게 그 음부에 사는 거예요. 사면발이. 예. 머리에 이가 있는 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사면발이를 조사하다 보니까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이가 아닌 거, 인간에게 들러붙는 그런 그 벌레가 아닌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고, 여러 동물의 이를 조사했는데 인간의 사면발이는 고릴라의 이와 공통 조상을 지녔다. 아, 인간의 사면발이와 고릴라는 거의 닮아 있다. 인간의 머리는 인간의 고유의 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사면발이는 사면발이가 고릴라로부터 언젠가는 왔다는 것인데, 사면발이 쪽은 털이 있긴 한데 이가 없거나 어느 순간 고릴라부터 이가 온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다면은 고릴라와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그 최초로 누군가가 그 짓을 해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될 수 있겠네요. 진짜 미쳤다 인간은. 진짜 인간은 미친 것 같아. 혹은 고릴라가 고기를 약간 덜 익은 채로 먹었던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릴라로부터 이를 받았을 것이다. 홀리 쉣. 고릴라한테 사면발이. 침팬지한테 에이즈. 고릴라한테 사면발을 이제 옮겼고 침팬지한테 에이즈를 옮겼다. 그러니까 최초로 시도한 새끼 진짜 역사에 안 남은 게 너무 천추의 한이다. 아주 그냥 인간사의 그냥 역사에 박제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인간으로서 수많은 개짓거리들이 있지만 진짜 그런 개짓거리는 정말, 와, 지능이 있으면은 그런 것 같아. 이 지능이 있는 동물들이 관간을 한대요. 약한 개체를. 지능이 있는 애들이 그런데, 지능이 있는 애들이. 지능에, 이게 지식의 저주, 지능의 저주네. 돌고래 같은 애들도 펭귄한테 막 그짓거리 하고, 거의 뭐 생체 오나홀로 쓰고 막 그런 일들이 있대요. 예. 그래서 완전히 그냥 내장 파열돼가지고 죽어 있는 펭귄들을 발견하고,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그, 야생 촬영 다큐 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돌고래들이 지능이 좋으니까. 아, 더러운 새끼들. 지능이 어떻게 보면 참 양날의 검이야. 그죠? 그래, 돌고래 그 완전 그냥 무법진이야. 바다에서 누가 뭐, 질서를 잡겠어. 걔네들 보고 갔다가, 보고 독 갔다가 막 흡입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보고 독으로 막 취하고 막 그러잖아. 미친놈들. 예. 참. 매독도 라마한테 왔다는데. 아, 그만해, 그만. 아무튼, 자, 다음.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예. 여친. 또 바뀌었나요? 25살 이상 넘어가 버리면 차는 그런 이상한 악취미가 있었던 디카프리오. 여자친구를 항상, 예, 그냥, 그, 일정한 어떤 그 스타일이 있어. 디카프리오의 스타일이. 예. 그니까 늘씬하고 팔등신의 어떤 그런 백인 금발의 모델형,
이런 모델을 제일 많이 사귀었어요. 그죠? 디카프리오가. 그리고 이제 25살 밑으로만 사귀는 자기만의 어떤 철저한 이성관념이 있는 거지. 디카프리오가. 예,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50이 돼도 대단한 거지. 능력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진짜 변종이야. 원빈으로 시작해갖고 이병헌급의 연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지. 에? 19살 모델? 또 바뀌었구나. 와. 미국인들 반응. 디카프리오는 그냥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장 같은 거야. 법만 없었으면. 알지? 아.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어리고 최대한 이쁜. 자신의 능력치를. 야. 무슨 트로피도 아니고. 결혼은 아예 안 하려나 보다. 그치? 디카프리오 역대 여자친구들 중에서 다 어떤 매스컴에 주목받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 이름도 알리기도 하는 그런 어떤 등용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때 보면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25을 넘긴 여자친구는 내가 유일해 하면서 디카프리오 여친 중에서 최고점, 내 매력이 최고야. 그런 자부심이 생길 수도 있겠다. 26살짜리였던 여자친구는. 근데 결론은 차였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19살짜리로 다시 회귀했네.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 디카프리오는 너무 아득한 알파메일이라서 젊을 때 만난 여자들이 쌉 이득 본 거고 지금 만난 여자들도 나쁘진 않을 듯. 그러니까 대단하다. 인생은 디카프리오처럼